축포를 울려라 뿜뿜.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 돌아왔습니다. 자, 이 엄청난 광경 보이십니까? 와, 지난번에 제가 이 세이버 헬파이어를 제가 좀 플레이를 해봤었는데, 아, 이거 제가 경기 뛰는 도중에 엄청난 광경을 목격을 했었잖아요. 무려 달리는 배지. 오늘은 배지 띠라이더? 배지 라이더? 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엄청난 딱 봐도 포스를 자랑하는 달리는 것보다 너무 커요. 요거 한번 좀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계정 같은 경우에도 또 KA님이 흔쾌히 또 빌려주셔가지고 아주 야무지게 컨텐츠 찍을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KA님 편을 좀 많이 놀러 가주세요. 자, 배지 띠라이더 요거 스탯을 한번 보면은 헬파이어랑 비교했을 때, 야, 이거 맞아? 그냥 약간 개그 카트 아닌가요? 스탯을 조금 비교를 해보면 세이버의 헬파이어랑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거를 왜 타는 거지? 와, 보시면 이거 만렙으로 찍혀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모스는 카트는 아니라는 얘기거든? 자, 그래서 스탯에 대해서 케이님이 또 정리해주신 게 있는데 그거 한번 봅시다. 배지 띠라이더 드리프트 778, 가속도 787, 코너링 800, 그리고 지속시간 749, 게이지 충전량은 792에요. 출시 후 초반에는 비싸기도 하고 수치도 그냥 부대기여서 구매율이 굉장히 좀 낮았대요. 근데 코너링과 히트박스가 좋아서 떡상했다고 합니다. 아, 이게 뭐 차체가 작아서 좋다는 얘기인 걸까요? 아니, 이거 근데 차라고 하기도 좀 민망하긴 해. 배지가 직접 달리는 광경을 오늘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얘를 얻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기념 배지 400개 교환? 와, 27만원 너무 빡센데? 그러면 오늘 배지 듀오 바로 한번 출격해봅시다. 하하, 이거 실화냐? 이거 달리는 거 맞아? 오, 뒤에는 그냥 금수저 배지까지 세팅 완료. 야, 근데 뭔가 달리는 감각이 좀 특이합니다. 드리프트 한다기보다는 약간 그냥 슉 미끄러지는 느낌이거든요. 가장 일단 배지 같은 경우는 귀여움에서 점수 플러스 50점 먹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냥 빨빨빨 달려가지고는 193.7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최고 속도 한번 보자고요. 169.8. 그리고 일단은 달리고 있으면 기분이 뭔가 좋아요. 저번에 헬파이어 타봤으니까 헬파이어랑 살짝 비교를 해볼까? 물론 최고 속도는 이런 거는 훨씬 딸리겠죠. 근데 대신에 이 세이버 헬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넙대대 해가지고 받는 면적이 좀 이 배지보다 훨씬 넓잖아요. 그거는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무거워. 배지는 되게 슥 미끄러지는 느낌이었는데 세이버 헬파이어 같은 경우는 확실히 묵직한 느낌이 듭니다. 아, 뭔가 미끄러지듯이 달릴 수 있는 그런 차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배지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세이버 헬파이어랑 비교해보자고요. 이거 직선으로 달렸을 때 몇 속도까지 나오냐?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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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속도는 무조건 헬파이어가 더 빠르긴 빠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배치 띠라이더 한번 달려볼까요? 맵이 조금 좁은 게 있나? 이런 맵이 좋지 않을까요? 딱 봐도 겁나 좁아 보이는데? 얘 근데 별 4개짜리네? 그거 가능한 부분 맞네? 짜짜짜짜짜! 배치! 오케이, 달리자, 배치! 오! 더블 그리포트. 오오오, 야야야야야야야, 이거 맵 난이도 왜 이래 이거. 아, 야, 근데 이거 정신을 못 차리겠다. 뭐 계속 커브가 나와가지고. 오, 여기서 진짜 장애물들도 좀 많고. 야, 이거 왜 별 4개인지 알겠네. 아, 뭐야 이거. 이거는 레이싱하는 게 아니라 거의 관광하는 느낌인데요.
진짜. 야, 여행 이렇게 배지로 달리니까 세계 여행 다니는 느낌입니다. 어, 뭐야, 지름길도 있었네. 달려보면서 느끼는 점은 확실히 코너링은 엄청 부드러워. 이게 저 같은 카리니가 느낄 정도면은 코너링 차이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부드럽게 미끄러져요. 지름길. 우와, 방금 너무 깔끔했다. 오케이. 쭉쭉쭉쭉 달립니다. 쭈르레이퍼뜸. 꼬리. 아장아장 달리니까 이거는 카트가 타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뭔가 달리는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유저들이랑 한번 배틀 해볼까요? 이걸로 1등 가능할까? 띠까. 아까 방금 한 맵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라 오케이. 이거 살짝 바꿔주고 코너링 좋구요. 더블 드리프트. 야, 처음 맵 치고 이거 정도면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나. 오케이, 저 앞에 있는 놈 약간 따라하면서 가보자. 더블 드리프트. 아, 드리프트. 아우! 2등 가져와. 그렇게 막 어려운 맵은 아니네 이게. 아! 아, 그 발언 역시 설레 발은 과학이에요. 제발. 아, 근데 뭔가 이런 넓은 구간은 한번 비춰지면 따라가기가 되게 힘들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좀 초보자용 카트가 아닌 것 같아. 고수분들을 위한 차량이라고 해야 되나? 뭐냐 이거? 아, 또 노이로제 시리즈네 이거. 쳐다도 보기 싫은데. 자, 오! 드래프트. 야, 역시 난 노이로제 시리즈 우서 감당샷 떨기. 야, 야 멋지게 크러쉬 꺼꺼꺼꺼꺼. 오, 빨려든다. 오. 야, 맵 재밌네 이거. 이거 아직 안 나온 맵이죠? 아! 잠깐만, 나 똑꼬지야? 쫓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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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간다잉! 쫓아간다잉! 더블 드라이퍼스! 아,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맵을 다 알고 있나봐요. 오우! 빗자! 내가 원래 주인도 아닌데, 잘못 만나가지고. 빗자, 형이 미안해. 자, 저의 또 오늘의 1일 퀘스트죠. 노르테유 익스프레스? 노이로제 시리즈. 배지로 달렸을 때 어떤 느낌인지 볼게요. 모든 카트의 기준점은 노이로제 익스프레스다. 이번에는 배지로 도전하는 에런 라이센스 노익 더블 드리프트. 안정적으로 너무 잘 돼요. 딱 멈추는 것도 깔끔하고 좋아, 좋아. 그래도 나쁘지 않아. 슈.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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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 여기 그냥 무조건 들이박는구나. 어. 이걸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오늘은? 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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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한 번 더 깎아. 쭉. 최고 기록 갱신 가나요? 아! 10초. 9초, 8초, 7초, 6초, 5초, 3, 2, 1, 멈춰! 아! 와, 뭘 타든 간에 저 구간을 못 벗어나는구나. 어? 자, 배치로 마지막 도전 가보자. 코너링이 좀 많은 맵인 것 같은데요. 아야, 이러면은 드디어 여기서 이제 본 실력 발휘할 수 있는 건가? 더블 드리프트. 아이고, 근데 시험부터 받고 난리 났어요. 상당히 치열합니다.
아 여기서 방금 더블스틱 하면 안되는데 아 자연스럽게 미끄러졌어야 되는데. 어 곳곳에 피해자 속출. 와 와 이거 진짜 배지라서 할 수 있는 드리프트거든요 이거는. 더블 더블 우와 이맵 패드에도 적응해야 돼. 아 이거 저 점프 뛰었어야 되는데. 아! 좋아 끌어주면서 오케이 들어가지고 샷 부드럽게 오케이 이 감각이야 이 감각. 자 뭐야 아니 왜 벌써 들어왔어? 왜 게임이 끝났지? 저기요 한번 같이 가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배지 띠라이더 한번 재밌게 타봤습니다. 한국에 나오면은 얼마로 나올지 좀 궁금하네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 저는 그렇다면 또 뭐 재밌는 카트 있으면 찾아뵙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휴바